여호수아 지금 1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요. 11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Go through the camp and tell the people, get your supplies ready. 3 days from now, you will cross the Jordan here to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your own. 그래서 이제 사흘 안에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그 사흘 만에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을 모세는 건너지를 못하였지요.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But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Joshua said, 여기는 half tribe, 므낫세는 반밖에 안 돼서 half tribe, 그래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반지파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절반 되는 그런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command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rest and has granted you this land.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안식도 주실 거라. 그때로부터 이제 안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Your wives, your children, and your livestock may stay in the land that Moses gave you east of the Jordan, but all your fighting men, fully armed, must cross over ahead of your brothers. You are to help your brothers. 그래서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그 다른 형제보다도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Until the Lord gives them rest, as he has done for you, and until they too have taken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hem. After that, you may go back and occupy your own land,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east of the Jordan toward the sunrise. 해돋는 쪽으로, 그 이스트, 동쪽으로, 그들의 원래의 그 주는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ward 하면은 전치사임의 형용사로서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에 있는 멋멋의 편을 향하여 그런 뜻이 있고 멋멋 편에 멋멋을 향하여 멋멋에 대하여 그래서 get toward는 멋멋에 가까워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정말 분별력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들이 프로세싱 과정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